진실한 자의 완전 승리.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를 이룬 자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에 큰 환란이 됩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국부적인 환란도 있고 세계적인 환란도 있는 것이니 종말의 완전 승리는 세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날까지 전쟁의 승전고를 울리는 일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승리를 완전히 이룬 일은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자의 완전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짐승의 권세로 하나가 되는 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종말에 기독교를 극히 박해하는 짐승은 열불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곱 머리에 속한 왕인데 최후 심판기에 나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기의 열불로서 대승리를 이루는 기세를 날릴 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그 불에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인류 종말에 가서 망할 자들은 다이 짐승 정권의 권세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짐승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높이는 것은 완전 승리의 결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 승리를 이룰 기한이 되었으므로 애굽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케 하여 바로의 권세 아래서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게 하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완전 승리를 이루는 역사를 할때 모세를 도구로 쓰되 신과 같이 써서 완전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도 짐승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단결되게 하시는 것은 세계 통일의 완전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악의 세력이 완전 승리를 한것 같이 하신 다음에 완전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에 와서 모든 사람이 유물론 사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완전 승리의 세계 통일인 성도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아무리 무신론 사상이 큰 권세를 잡고 나온다 하여도 이것은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르친 것뿐입니다. 둘째, 진실한 자로 이기게 하는 일,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할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1절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강림하여 최후 결전을 하는 전쟁은 19장 11절 이하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종말은 인간의 편과 어린 양의 편과의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왕국 건설이 목적인데 이기는 자가 왕이 됩니다. 싸움의 대상은 옛 뱀입니다.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맡깁니다. 예수님도 충성, 진실 다해서 이기셨습니다. 군대에서 신체검사 합격자 중에도 특수부대원을 다시 뽑듯이 예수님 바로 믿고 사상 바른 사람 뽑아서 훈련시킵니다. 이때는 진실 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도 못하는데
진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믿지 않고 순종도 안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했고, 오늘날 목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정통이라고 합니다.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이단이 되었고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선결 받고 말씀에 바로 서니 쓴잔이 오지만 은혜도 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자기 죄 낱낱이 자백하면 은사가 오고 종말에 시련 끝에 인정받는 종에게 지혜 위에 지혜, 능력 위에 능력 주십니다. 시련 가운데 합격되어야 세임을 받습니다. 낙심할 일에 낙심치 않고 원망할 일에 원망치 않고 한번 먹은 마음 변치 않을 때 세임을 받습니다. 중생 받은 자는 많지만 뽑아낸 자 적습니다. 사상 양심 보고 뽑아냅니다. 부름받은 가운데 또 뽑아냅니다. 금년부터는 검열하십니다. 훈련소는 먼저 들어온 사람 훈련시켜 놓고 또 뽑습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교회요. 마지막 촛대교회는 짐승과 싸우는 군대를 뽑습니다. 뽑힌 다음에 진실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돈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실한 게 문제입니다. 뽑아내서 뭉쳐진 사람들이 촛대교회를 이룹니다. 사도는 죄인 부르는 게 사명이고 말세종은 뽑아내는 사명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죄를 진실이 고백하는 자가 성신의 인을 맞았다면 시련 가운데 진실한 자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쓰러지고 부상당하는 게 인간이나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기독교 최후 승리는 진실한 자에게 있습니다. 열불 가진 짐승이 단결하여 나오지만 만왕의 왕 따르는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하였으니 소망이 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의 공산당만큼 강하게 단결됐느냐가 문제입니다. 진실한 자들로 강하게 단결되어야 공산당을 칠수 있습니다. 죽은 영인 가인이 산 영인 동생 아벨을 짓밟기 시작할 때부터 6천년간 생명 계통이 짓밟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 이번엔 우리가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만 하면 이깁니다. 주님이 공중 혼인 잔치가 가까워지니 진실한 처녀를 구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공산당은 검열관 노릇만 하지 이기지는 못합니다. 진실한지 안 한지는 어려운 일 당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 없이 믿느냐 안 믿느냐 보기 위해서 마귀를 들어쓰십니다. 사람 자체는 진실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진실하게 됩니다. 환상, 지시, 계시 받아서는 마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체이신 진실한 말씀만 붙들어야 이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영계 싸움은 말씀으로 이기고 권세받아 재앙으로 땅을 치고 북진에서 공산당 치하에 있는 양떼 찾아내고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지상 강림해서 붉은 세력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 은사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오고 종말의 권세는 사명 받아가지고 아무런 시련이 와도 변치 않고 말씀 전해 보려는 자를 불러서 또 빼내고 그 후에 진실한 자가 인정받습니다. 망신 톡톡히 당해도 진실해야 승리합니다. 마귀들어 까불어 볼때 진실해야 인정받고 최후에 승리합니다. 주님은 밤에 오시는데 신부 빼앗길까봐 걱정이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예수님만 나를 인정하고 주님만 나를 진실이 본다면 밥좀 굶어도 괜찮고 멸시당해도 괜찮고 이단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신학 박사 주석 가지고는 마귀 못 이깁니다. 종말의 다림줄로 다림줄의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깁니다. 회개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종 위에서 천군 천사 모두고 진실한 종 위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이 됩니다. 베드로 옥중에서 천사가 인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진실한 새 청년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진실만 해야 합니다. 부르고 빼내는 자 중에도 진실한 자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세상은 극도로 유물론 사상이 만왕의 왕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한 국부족으로 2, 3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유물론 무신론 짐승 세력은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나오며 교권은 음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은 음녀요, 정권은 짐승입니다. 온 세상이 짐승과 협상하는데 제일 곤란한 사람이 말세 증인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본문 14절 말씀처럼 세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첫째 부르심을 입고 둘째 빼내심을 받았지만 셋째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17장에 음녀 교권이 붉은 짐승을 탔다고 했고 온 세계가 짐승 정권과 협상으로 들어가는데 짐승과 협상하면 음녀요. 말씀을 지켜 그들과 끝까지 싸우는 자는 진실한 자요. 진실한 자가 승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때보다도 제일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종말에 기독교가 은혜가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다 부패되었으니 더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보다 수르바벨 성전 짓는 것이 더 어려웠고 강권적인 권리 행사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말에도 이와 같이 부패한 기성교회를 개혁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성도의 진실은 첫째, 시련 가운데 변치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변화성도를 골라 세우기 위해서 무서운 시련기를 둔 것이니 시련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의 미혹을 통하여 오는 시련입니다. 무서운 시련을 둔 것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째, 말씀에 가감 없이 증거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구로 붉은 짐승을 들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골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니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과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붉은 짐승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을 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짐승을 통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고 세계 통일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싸워주는 역사를 받을 인격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천신만고의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진실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왕권 반열에 들 자격이 있으므로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승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시는 싸움이 없는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진실도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진실도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인정이 될때그 시간부터 완전 승리를 이루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격이라고 보게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숨어 계셔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자 하여 마귀의 앞잡이 짐승의 세력을 내보내어 미혹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 앞에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도록 역사하는 것은 진실한 자를 골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완전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 완전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 싸움에서 완전 승리를 이룬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기지 못함으로 지상 축복을 빼앗겼지만 인류 종말에 완전 승리를 이루는 자는 마귀를 없이 하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완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인격과 생활에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것이 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세력을 들어서 까불어 보고 짐승을 없애는 동시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없애 버린다는 것이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니 지금 짐승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진실한 자만으로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줄 알고 누구든지 변치 않고 맡은 일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